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 무서운 놀이기구 베스트 8가지! 지금부터 나오는 놀이기구 공감이 되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 시속 104km의 엄청난 속도, 낙하각 77도의 아찔함, 세계 최고의 우둔 코스터. 저는 재밌던데? 저는 그래 재밌어. 재밌는데 무섭기도 해요. 지금 딱 갈 수 있다면 바로 타고 싶어요. 그러게. 그 처음 딱 내려갈 때 그렇지. 엄청 진짜 안 보이잖아요, 레일이. 그 각도가 진짜 높아서. 그렇죠. 두 번째, 에버랜드 롤링 엑스 트레인. 꽈배기처럼 꼬인 스크류 회전과 360도의 짜릿한 공중 회전이 두 번씩. 개인적으로 레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일 달리는 기구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타봤죠. 재밌죠. 네. 세 번째, 에버랜드 더블 라스핀. 강력한 로큰롤 리듬과 함께 돌고 또 돌고 앞뒤 360도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 20m 높이에서 느끼는 연속 4회전의 짜릿함. 더블 락스핀, 이건 정말 유명하죠? 타보셨어요?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사정없이. 타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 타봤는데 너무 싫어요. 네 번째, 경주 월드 파이톤. 그리스 파이톤 신화를 화려하게 재현한 한 차원 높은 테마와 세계 최강의 인버티드 롤러코스터가 만나 국내 최초로 상륙. 경주월드는 한 번도 못 갔는데 경주월드에 은근히 재밌는 것들이 많대요. 저도 경주월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듣기로는 네.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섯 번째, 경주월드 드라켄. 세계 여섯 번째, 대한민국 최초 90도로 수직 하강하는 투 드롭의 다이브 코스터. 경주월드 꼭 가고 싶네요. 재밌는 거 많네요. 여섯 번째, 롯데월드 자이로 드롭. 구름이 맞닿을 듯한 높이까지 올라갔다 한순간에 떨어지는 스릴 만점 어트랙션. 저는 뭐 한 다섯 번, 여섯 번 탄 것 같은데 기가 막히죠. 이런 건 소리도 안 나오죠. 그냥 너무 그 느낌 너무 싫어. 일곱 번째, 롯데월드 자이로 스윙. 40여 명이 둘러앉은 거대한 회전기구가 시계추처럼 움직여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듯한 새로운 공포. 저는 자이로 드롭만큼 좋아합니다. 엄청 재밌어요. 이것도 싫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덟 번째, 서울랜드 스카이 X. 스카이 X는 스포츠적인 요소와 재미를 겸비한 놀이 시설로 번지점프의 스릴과 스카이 다이빙의 짜릿한 흥미를 동시에 경험. 50m 상공에 다다른 후 마음을 가다듬고 하강 손잡이를 당기면 급 하강. 타보셨어요? 타보고 싶어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알 것 같은데 저 TV로 많이 봤는데 정말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줄까지 섰어. 근데 못 탔구나. 제 차례가 됐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래서 네, 저는 못 타고 친구들만 탔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타고 싶지도 않아요. 무섭긴 무섭나 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들을 알아봤는데 빨리 날이 풀리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서 놀러 가고 싶네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